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안녕하십니까, 번개콩입니다. 오늘은 미니 테스트 1번 23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in a study 연구에서 red가 여기서 pp 과거분사로 쓰인 이끌어진이에요. 다음 파멜라 달튼에 의해서 이끌어진 연구에서, 그 다음 동격으로 쓰였죠. 사이콜로지스트는 심리학자. 자, 몰튼 케미컬 센스, 감각이죠. 감각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진 심리학자에 써 끊고, 자, 파티시펀트는 주어로 여기서는 참가자들. 자, 참가자들은 were divided, 나눠졌어요. into 세 개의 그룹으로. 자, who는 여기서는 참가자들이죠. 참가자들은 sat down, 앉았어. 자, in a lab, 실험실에, laboratory 준말이겠죠. 실험실. 자, 그리고 were 복수동사예요. 여기서는 보시면 groups가 여기서 주어고, 그래서 복수동사에 1번에 여기 썼네요. 앉았고, 그리고 then 수동으로 exposed, 노출되었다 썼어요. 자, to an odor, 여기서는 냄새. 냄새. 자, 이 냄새는 자, neither A nor B죠. 자, neither pleasant, 상쾌한. 자, nor 에서 unpleasant, 불쾌한. 자, 그러면 상쾌하지도 않고 불쾌하지도 않았는데 for 기간의 전투사에서 동안 했었죠. 20분 동안. 자, to one group, 한 그룹에게. she는 여기서는 아까 심리학자는 was not saying anything, 그래서 not any로 썼습니다.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 냄새에 대해서. 자, while은 여기서 접속사로 뜻이, 여기서는 반면에. 자, 이 실험자는 told, 말했어. 두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 대시 당연히 접속사고, 그 냄새가. industrial chemical은 산업적 화학물질. 자, 산업적인 물질이 아니고 화학물질인데, 자, 이 화학물질이 my 조동사 be, 자, 비동사 뒤에 또 형용사 썼죠. 해가 되고. 자, 그리고 distilled, 세 번째 그룹한테 말한 거예요. distilled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증류되어진,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증류되어진 순수한 자연적인. extract는 여기서 뭐냐면은 추출물질. 자, 추출물질인데, 자, respectively는 각각, 각각의 실험자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포맷을 바꿔서 또. 자, 그 결과는, 네, 자, subject는 여기서는 피실험자들. 자, 피실험자들인데 복수죠. 자, who were도 복수예요. 자, who were either told, 과거분사예요. BPP로. 여기서 were told nothing, 아무것도 듣지 못했거나, or positive, 긍정적인 정보를 들었던 애들은 느꼈어. 자, the odor, 냄새가 to be, 되어지도록. 자, weaker, 빈칸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주의하세요. 그래서 주의. 잘못 눌렀다. as time passed,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슉슉슉슉 밑으로 내려갔어.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그 다음 in contrast, 빈칸 주의하시고, 대조적으로. 자, 또 피실험자들이죠. 피실험자들인데 who were told, 들었던. 자, 부정적인 정보를 들었던 애들은 느꼈는데, 그 냄새가, 이것도 빈칸. 자, weaker라고 아까 strong하고 거꾸로 쓸 수가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자, as time passed,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나감에 따라서. 자, in other words도 빈칸 낼 수 있겠죠, 지금. in contrast랑 다른 말로 하면. 자, 냄새인데, that is thought to, 수동이죠. thought to be. 자,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수동으로 쓸 때 여기 BPP, 비동사 뒤에 또 형용사예요. 자, good. 그러면 생각하기 좋다고 생각한 게 disappear, 사라졌어. 자, from consciousness. consciousness는 의식. 자, 의식에서, 오토 마이너죠, 오늘. 의식 속에서 fast, 빨리 사라졌고. 자, while도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반면에. 자, 반면에 냄새는 thought to be harmful. 자, 어떤 냄새냐면은 thought, 과거분사 여기서도. 자, 생각되어지기를 harmful, 해가 됐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keep, 계속해서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잡았고. 자, remained, 상태동사죠. 상태동사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 들어가요. 그래서 ly 써놓고 안되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 잘 나오죠. stay, keep, remain 따위, 남아있었다.
자, 파밀라 달튼의 연구는 제안했는데 우리가 자, 그래서 빈칸에 뭐냐면 prejudice요. 그래서 편견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의 distorting이죠. 왜곡시켜. 우리의 perception, 인지인데 냄새에 대한 인지를 인지. 그래서 주제는 자, 우리의 편견이 냄새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너무나 평이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주제문으로는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강, 23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